저는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간단해요. 그냥 코로나19가 우리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냥 혼자 고민을 좀 하다가 장표를 그냥 한장두장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장표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 이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번 시간을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삶에 거의 다 왔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지금 코로나19가 와 있거든요. 뭐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구조조정 그런 거 맞닥뜨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학교 못 가니까 뭐 독박육아는 뭐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고 그게 결국은 실물 경제 위기로 와서 또 나아가면 부동산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잘 없고 자꾸 뭐 그렇게 귀하던 물건이 급매가 나왔다고 또 나한테까지 문자가 오고 우리 보통 자기한테 문자가 안 오거든요. 그런 좋은 물건들은 그렇게 막 전화했을 때도 없다고 없다고 막 하던 것들이 지금은 뭐 나왔다고 하고 막 여기저기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이제 곧 뭔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 하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조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막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그 국가들이 휘청휘청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따른 이제 대외 경제 문제, 그리고 수출 수입에 따른 문제, 뭐, 그리고 뭐 환율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터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뭐 주식의 영향도 지금 상당히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올라왔죠. 그렇지만 뭐 미국의 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긴 하죠. 사람들이 또 집을 안 사지만 또 상대적으로 임차 수요는 많으니까 또뭐 전세가가 조금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투자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격탄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 역량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은 곧 우리 일자리 문제고 그 일자리 문제는 생존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니까 돈을 안 쓰게 되고 소비를 안 하게 되고 또더 나아가 투자는 언감생심이 되는 지금 뭐 그런 수순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까 현금 확보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래서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들, 심지어 뭐 안전자산인 부동산도 팔고 현금 확보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거래량이 줄어든 건 맞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돈을 마구잡이로 푼다고 하니까 그 돈이 결국은 또 부동산으로 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들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게 실물 경제 위기가 오면 궁극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립하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사를 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초반에 어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을 조금씩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봐져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그래프를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알 거예요. 2월 21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막 갑자기 확진자 수가 막두 자리에서 세 자리가 되고 또뭐 신천지 막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게 큰일이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막 280, 500 마치 미분양이 급증하듯이 800막 이렇게 하루하루 만에 찍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불안감, 특히 2월 중순에서 2월 말 그때 우리가 이제 선포한 거죠. 3월달은 온라인으로 갑니다. 완전 백기를 든 거였거든요. 그때 너무나 불안했죠. 그리고 뭐그 모든 원인이 막 중국에서
코로나는 뭐 한국에서 뭐 발생된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도 반박하기가 힘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3월 달이 되니까 다행스럽게도, 천만 다행스럽게도 확진자 수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3월 한 10일 넘어가서는 이제 확진자 수가 막 100명대로 떨어지고,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지금은 사실은, 아유, 왜뭐 걸릴 사람은 걸리고, 뭐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 뭐 복걸복이다. 뭐 걸려도 뭐 크게 뭐안 아플 수도 있고, 걸리면 어쩔 수 없지 뭐. 언제 사라지나, 집에 있으니까 답답한데, 그렇게 둔감해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뉴스를 보니까, 이 둔감해지는 시기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지금 엄청나게 막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불안감이 싹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물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 제품들이 완성품을 그냥 툭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부품을 받아서 그걸 다시 조립을 해서 또 여기서 받아서 또 조립을 해서 그 다음에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이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 안 되잖아요. 제조업은 이거는 뭐 재택근무도 안 되고요. 무조건 현장에서 이걸 막 쪼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이 스탑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회사의 위기로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확진자 수가 준다고 해결되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직격탄이 되는 산업이 있고, 좀 파생되는 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1차는 이제 관광, 뭐 여행, 숙박, 면세, 항공업, 이런 곳들은 매출이 진짜 직격탄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신용보증기금 이제 그런 곳을 통해서 혹시 저희 같은 회사도 지금 국가에 돈을 푼다고 하니까 뭐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없나요? 하고 제가 물어봤단 말이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되게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이제 저렴하게 저금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요청을 해주시고 있긴 한데 지금 1차적으로 직격탄이 되는 산업업종 에 한해서만 1차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지원하기에도 사실은 오픈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돈다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가고 있지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관광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다 직격탄 맞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은 뭔가 구조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막막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내수가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출 업종에서는 이거를 물품들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이 조달받는 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게 회사가 점점점 위태로워지니까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을 할 거고 그리고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한다는 말은 이게 위험하다는 말이고 그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의 숫자는 너무나 줄어들 것이고 그럼 투자 가치가 폭락할 것이고 투자 가치가 폭락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회사는 투자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쵸? 지금 그런 상황으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이제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최근에 이제 880페이지짜리 다큐멘트가 하나 지금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 돈을 무제한 풀 건데 누구에게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요거 링크 찾으면 올려줄게요. 물론 그게 다 영어이고 880페이지이기 때문에 봐도 뭔 말인지는 모를 텐데 거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딱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forbearance. Forbearance가 뭐냐면 관용이라는 단어인데 그 관용이 부동산에서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그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대출을 실행한 그 사람들에게는 120일 동안 대출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신청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신청 방법 되게 간단해. 그냥 은행에 딱 전화해서 저 Forbearance 이거 해줘. 나 지금 대출 요거 이만큼 했고 이자 내고 있는데 해줘 하면 끝나 통보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 같은 경우 어차피 지금 돈을 무제한 풀 건데, 원래 은행에다가 내가 매달 월세 이자를, 월세 이자가 아니죠,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50만 원,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안 내도 되는 거야. 그 금리를 어차피 제로금리 할 건데 왜 내냐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완전히 없애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버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안 팔 거 아니에요. 집을 안 팔아야 그거에 따른 이 보유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피부로 와닿게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 지금 주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그 주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그 forbearance 정책과 상관없이 그냥 아예 내지 마. 그 신청도 안 해도 돼. 그냥 안 내도 돼. 이렇게 그냥 해버린 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죠. 오히려 이참에 그냥 다 내려가지고 반값 부동산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미국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온라인 기업들은 그나마 지금 생존하고 있죠. 오프라인은 직격탄이고. 근데 온라인도 과연 그게 풍선효과처럼 오프라인의 어려움이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뭘 물건을 구매하고 많이 하느냐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 평상시의 거래량, 매출 대비 최근 들어서 매출은 102%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2%밖에 증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림이 팍팍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안 살 거는 그냥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필품에 대한 그 온라인 거래는 늘었겠지만 그것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 그 소비재 것들은 사실은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돈을 무한대로 푼다고 해요. 실제 그 팩트가 이제 막 보이거든요. 한국도 한국은행이 3개월 동안 무제한 푼다고 지금 발표했어.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풀 거냐, 이건 좀 막막하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금리를 제로금리 0.9%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그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뭐 던졌던 질문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무한대로 푸는데, 그럼 풀면은 이게 다 해결될까? 해결이 안 될까? 아니면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범위를 약간 좁혀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풀려고 하니까 기본 지식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범위를 좁힌 게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세를 세팅할 때 이게 어떻게 될까, 투자 이 메리트가 있을까, 그럼 월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이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하고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국가가 돈을 무제한 푸는 건데요. 무제한 푸는 건데 그 첫 번째가 국가가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랭구나, 너 요즘 많이 어렵지? 내가 100억 줄게, 100억. 대신에 너 이거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꼭 갚아야 돼. 이거 금리는 0.00001%로 해줄게.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 이거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사장님, 설렁탕 잘 먹었습니다. 이거 알죠? 이렇게 해놓고 2개월 뒤에 그냥 갚겠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의 신용도만 보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잘 봐요. 국가가 회사한테 예를 들어서 자 외상으로 1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1조를. 그게 명목상으로는 회사채를 사들인 거예요. 회사채를. 근데 이게 회상이 그냥 외상이에요. 그냥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 1조를 주면 회사는 1조를 가지고 버틸 수가 있죠. 뭔가를 할 수 있죠. 생산할 수도 있고 뭐 월급도 줄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국가는 1조를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 이걸 주는 거예요? 인쇄를 그냥 돈을 무한대로 해가지고 1조 딱 종이 만든 다음에 주면 끝나는 거죠. 비용은 뭐 있어요?
종이 한 장에다 1조 저서 주면 되니까 이 종이 한 장에 대한 비용만 있으면 1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권을 사서 이제 하는 건데 그냥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의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달아놓는 거죠. 근데 그 달아놓는 게 채권이 되게 많거든요. 국고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증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도 있고요. 은행을 그걸 대상으로 또 돈을 지원해주는 은행채도 있고요. 또 뭐 산업금융채권도 있고 예금보험기금채권도 있고 부실채권 정기 뭐 정리기금채권도 있고 회사는 회사채도 있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오로지 은행을 통해서만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채권의 형태로 돈을 지원해준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방법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금리를 낮춘다는 말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르륵 주고 이건 갚아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데 금리를 조금 낮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신용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그냥 부동산을 담보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 말고 다른 것들을 담보 삼아서 어쨌든 낮은 금리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금리를 낮춘다는 건 재정정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감세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것들 1년에 한 번 내는 3월달 내는 것들 그런 것들 그냥 내지마. 그 다음에 미국처럼 금리 그거 대출이자 내지마.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감세정책이기도 하거든요. 취득세 뭐 내지마 이렇게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이 좀 더 풀리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어렵지는 않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요거 달아놔 이거고 달지 말고 요거는 낮은 금리로 이제 빌려줄게. 이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면 좋아. 램군한테 1조를 주겠대. 그 나의 어떤 그것만 믿고 대신에 담보로 내 가족들도 이렇게 막 그거 하래.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분 같은 것들도 나중에는 갚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공격적으로 1조를 땡겨가지고 뭘 할까? 회사들이 과연 그런 행동들을 할까? 라고 봤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빌려줄 텐데 금리를 1%로 해줄게, 0.5%로 해줄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마구마구 그걸 땡길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거를 땡길 수 있을까? 지금 LTV 40%, 집이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데 이거 낮아준다 한들 그걸 안 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양적 완화를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국가가 채권을 사들인다, 금리를 낮춘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채권을 사준다는 말은 이거는 개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기업이나 이제 산업이 움직이게끔 하는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보험 쪽, 금융 쪽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건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춰주는 부분들은 사실은 살짝 의문이에요. 금리를 낮춰줄 테니까 평소보다 대출을 더 많이 일으켜서 어떻게 해봐봐. 지금 당장 월급을 못 줘서 어려운 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좀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줄 도산할 것 같아. 이걸 받아서 금리 낮게 받아서 직원한테 돈 주고 나도 어차피 이건 갚아야 될 돈이 있거든요.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애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이제 정말로 좀 이 기회 삼아 공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도 사실은 이런 기회에 금리를 조금 낮춰서 대출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좋은 것들을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공격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줘도 뛰어들지를 못할 거예요. 절대 다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평소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뭐 회사나 그런 것들 제외하고 오로지 부동산만 놓고 본다면 제가 앞에서 미국의 사례를 알려줬는데 미국은 이거는 지금 돈을 풀면 도움이 확실히 돼요. 지금 미국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거주로 들어가 있느냐, 투자인데 이게 월세냐. 딱이두 가지거든요. 자, 근데 실거주 들어갈 때도 미국은 대부분은 대출이 70%에서 80%가 거의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만큼 다 대출을 끼고 내 돈은 20, 30% 들어가 있어요. 물론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그러면 대출 이자를 싸게 내려주고, 심지어 대출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급하게 물건을 팔 필요가 없겠죠. 이게 시세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대출 이자를 내려주면, 월세 시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갑자기 빡 올라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지금 집을, 투자 목적으로는 사는 것도 괜찮겠는데? 그런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출 문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준다 한들 대상자가 안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은행 기준금리, 은행 금리가 내려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거기에다가 문턱도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해준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그다 치고 양적 완화가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의미가 없겠구나. 오히려 그냥 부정적인 영향만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면 조금 더 다시 또 광범위하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세상은 조금 거시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나라는 큰 의미가 없지만 다른 나라는 좀 이렇게 도움이 확실히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들이 살아나야 우리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분명히 투자를 활발하게 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 수익률이 낮아도, 수익률이 낮아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웬만큼 수익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은행에 넣어놔봤자 이건 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실물 자산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가 많아지니까 일자리도 많아지고요. 고용률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또 우리는 월급을 받으니까 그동안 졸라맸던 허리띠를 풀고 소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돈을 쓰니까 기업은 또다시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선순환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교재에서 볼수 있는, 흔히 책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해요.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양적 완화를 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는 거, 그 당시에. 이게 1년 만에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게 지금 14,000에서 7,000으로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났는데 나자마자 2009년도에 양적 완화 바로 발표하면서 그냥 돈을 무제한으로 쫙 풀었더니 이게 지금 주식이 살아났잖아요. 이 말은 앞에 시나리오대로 싹다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부동산은. 부동산도 동일하게 그때는 거품이 장난 아니었죠. 왜 장난 아니었냐면 사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LTV 70으로 하는 게 아니라 LTV 100% 해줘. 왜? 1년 지나면 집값 올라 있을 거고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데 우리가 대출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 이제 이런 관점으로 대출을 계속 해준 거죠. 돈 조금만 있어도 그냥 집을 살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거품이 끼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은행이 이제 부실 사태로 터지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게 은행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은행한테 돈을 무제한으로 이제 쫙준 거죠. 돈을. 아까 그 회사 은행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지원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집값은 당연히 꼬꾸라졌고요. 꼬꾸라진 다음에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이게 2009년도부터 집값은 어떻게 됐냐면 주위처럼 바로 팍 올라간 게 아니라요. 이게 회복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그이 원인, 주 범인이 부동산 때문이었거든요.
금융위기가 터진 이유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봐요. 그 이후로 쭉 이제 오른 거죠. 그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 그럼 지금은, 지금 이 시점에 돈을 뿌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의 원인은 과거는 이제 서프라임 부동산에 대한 거품에 의해서 금융사태가 터진 거고, 지금은 코로나19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 건강 바이러스에 의해서 실물 위기가 터진 상황인데, 이거를 돈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과연 그게 될까? 그게 과연 될까에 대한 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이야기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해요. 일단 양적 완화를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재는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사재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재기. 그리고 개인들한테 묻지도 말고 뭐 100만원씩 그냥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조금 더 과장돼서 얘기하면 그냥 한 1억씩 주는 거야. 모든 국민들한테. 어차피 그냥 프린트만 하면 되는 건데 1억씩 다 줘. 그럼 행복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죠. 뭐 쌀 한 톨 사려고 하는데 뭐 한 2천만 원 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라면 하나에 뭐 500만 원 정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건 소비재는 분명히 오를 확률이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성 재화가 아니라 이 소비성 재화 중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그 물건들은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해지면서 소비재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생산량을 늘리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생산을 못하는 것만큼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사 매출도 감소가 되고, 왜냐면 돈을 풀어준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스타벅스를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를 지금 전국에 500개를 깔아놨어요. 사람들이 오냐는 말이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무리 나한테 돈을 지원해줘 근데 매출이 발생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인테리어를 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와줘야지 이게 매출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겠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주는데 소비재는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 필수재, 이 거주에 대한 거, 그 월세 시세는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나가는 돈이 커지니까 거기에다가 또 돈을 막 정부에서 막 줘. 그러면 사실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재산 1억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막 1억을 더 줘. 근데 너도 나도 다 1억씩 플러스 1억이 되면 실제 우리가 2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가치는 1억이잖아요. 그 말은 그 돈의 가치가 50%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소비재는 그러한데 부동산 가격도 그러면 소비재처럼 오를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만히 있어도 두 배로 오르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너무 심리적으로 위험해서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또 상충하겠죠.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런 거예요. 필수재는 가격이 상승한다 쪽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앞에 전제조건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하거든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근데 월세 집은 필수재예요. 근데 이 월세 시세가 잘 안 떨어지실 거라는 거예요. 이 월세 시세가 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쌀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거든요.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도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 매매가는 결국은 월세를 역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매매 수요가 아니라 임차 수요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만큼 수요가 많을 거고, 근데 만약에 금리는 분명히 낮아질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 금리가 낮아지는 건 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출 레버리지 일으켜서 월세 세팅해 놓은 집들은 수익률이 올라가요.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매입하고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죠.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과거에는 내가 한 1억을 던져야 5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1억을 던지니까 대출 이자 빼고도 막 100만 원 이상 나와. 그럼 수익률이 막 10%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이거를 역계산해 보면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거는 돈의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지고 과거보다 돈이 더 안 들어오는데 100만 원이 나오면 야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되지? 수익률 다시 5%를 만들려면 1억이 아니라 한 2억짜리 3억짜리로 매가가 측정이 돼도 팔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5%만 수익 나와도 지금 은행 금리가 3%에서 갑자기 1%대로 밑떨어져 버리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매매 수요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매매 수요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의해서 웬만큼 상충돼서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그래서 약상승 내지 강보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좀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때 그 이유가 부동산이 이제 주 범인이었는데 지금 거는 부동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드는 건 확실히 있겠죠. 거래가 줄어드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아파트 당장 들어갈 수 있고 당장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뭐 웬만큼도 버티겠지만 정말로 오로지 시세 차익을 큰 기대를 하고 들어간 것들 있죠. 매가는 정말 높은데 전세가는 정말 낮은 것들, 뭐 재건축이나 뭐 토지나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거품이 좀 빠질 여지는 있겠죠. 그리고 사업도 조금 부진, 조금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매매 수요가 막 달라붙어야 야 이게 돈이 되는구나 돈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게 사업 속도가 빨리 올라갈 텐데 다들 걱정하니까 천천히 진행하겠죠.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거품이 빠질 여지는 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조금 나눠지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한 장표로 요약을 해보면 지금 양적 완화를 하겠다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겠다 하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을 무제한 확대하겠다. 회사채도 지금 다 사들이겠다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뭐 100조 원 규모로 뭐 해서 기업 구호 자금을 하겠다. 그래서 기업은 1차 타격 받고 있는 곳은 구제하겠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개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부동산 쪽으로는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8,800조 경기 부양책 뭐 이런 것들 지금 논의되고 있다곤 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좀 올라갈 거고요. 개인 지출 감소할 거고요. 회사 매출 감소할 거고요. 그러면 이 위기가 오니까 양적 완화로 최대한 버티기 작전을 들어갈 거고요. 2차 시기가 도래하면 이제 필수재들이 이제 부동산이죠, 거의. 그래서 이제 월세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는 하지만 매매 수요는 감소하고 근데 금리를 낮추니까 이것들도 유지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뭐 오를 것도 없고 크게 내릴 것도 없는 그냥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정책. 지금 그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동산 정책을 풀어주면 지금 하고 있는 혜택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안 풀고 더 옥죄게 되면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봐지고 그래서 4월 총선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보다 총선 결과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 부동산 동향은 어떠한가? 요즘 어때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금방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영향은 분명히 조금씩 받고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정해져 있죠.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워낙 고가 시장, 그래서 이제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큰 지역들, 그리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총선 결과를. 그 다음에 워낙 저렴하고 그동안 많이 못 올라서 이번 정책에서 딱 그 풍선 효과가 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달, 2월달까지 이제 쫙 막 오르려고 하는, 실제 오른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쫙 퍼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찬물을 한번 끼얹었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정체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처음에 고가 지역들, 서울의 고가 지역들은 사실은 거래가 더 많이 줄었죠. 더 많이 줄어서 호가도 좀더 내려오고 실제로 가격도 조금 더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차피 총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빠진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쭉 오를 수 있는 지역과 흐름을 타지 못하는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제 이 지역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사실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타격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게 회사의 영향들, 개인의 심리 영향들, 투자자들도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전혀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주식처럼 뭐 1700, 1500, 1400까지 찍고 지금 다시 1700 올라왔잖아요. 부동산도 몇 개월 동안 급매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조금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자금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뭐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은 부동산에도 악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실물 경제 위기를 양적 완화로 정말로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한번더 이제 반복해서 질문 또 던지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는 동맥경화를 돈으로 풀었는데, 이 실물 위기는 가능할까? 가능할까? 아까 앞에서 했던 것들을 요약해보면, 결국은 기업들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실물 위기는. 그랬을 때, 지금 국가 간의 이동이 안 되잖아요. 국가 간의 이동. 이게 하나의 완성품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100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게 조합돼가지고 완성품이 나오는 건데, 국가 간의 이동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내에서 도시 간의 이동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돈을 푼다고 이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목숨을 연장하는 수준? 연장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돈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드웨어, 물리적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확진자가 늘었다가 좀 서서히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그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들도 좀 생겨나고, 이제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약까지 개발되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의료 기술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대응하면서 그냥 뭐 매일매일 한 100명 정도 뭐 생기는 거야. 또 그중에 다 이제 죽는 게 아니라 또 웬만큼 다 치료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국가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하면, 나중에는 꼭 필요한 회사와 관련된 영업 뭐 그런 사람들은 오갈 수 있도록 정책도 좀 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사는 돌아갈 수 있게끔 최소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나중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치료제가 조금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이거 되면 다 해결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자,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시국이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이게 더 악화되거나 그 상태로 계속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갈 거라고 봐요?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 투자 적극적으로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손품 팔고 바품 팔로 갈 의욕도 상실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들도 되게 불안할 수 있겠죠. 일단은 저는 개인은 그게 정답은 항상 없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긍정적으로 믿는 게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회사를 설립해서 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긍정적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믿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잖아요. 극복하지 못하고 지구는 망한다. 두 번째는 극복하고 원상회복한다. 이 원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극복하고 원상회복하는 건 확실한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을 여러 가지를 이제 시나리오를 다시 펼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략을 짜게 되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1번을 선택하는 순간 그 다음 시나리오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2번을 가지고 또다시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시나리오 1번은 조정을 받아. 조정을 받는데 그냥 좀 한동안 정체기를 가져간다. 이게 뭐좀 되게 큰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정체기를 좀 가져간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을 해서 예전처럼 갈 길을 간다. 이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시나리오 1번대로 간다면 충분히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저는 짜놔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나리오 1번을 생각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수 있잖아요. 이게 미분양이 지금 5000세대인데 3000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안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3000에서 2000딱 찍는 순간 난뭘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면 안 한다. 뭐 이런 작전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시나리오 1번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일단 거품이 가장 많은 시세 차익형 투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얘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그런 친구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고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알짜배기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나중에 이게 흐름이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시세를 볼수 있는 그 친구들을 매입해 놓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 작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지만 정말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물건을 이 시기에 내가 사두자 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있는 정말 알짜배기 지금 이 시기에 급매로 한 4억 떨어졌을 때 사두자 뭐 이런 거죠. 굳이 따지면 그 다음 여기서 시나리오 1번에서 또한번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면 시세차익형 투자를 안 하고 수익형으로 전환할 거예요. 왜 수익형으로 전환하냐면 분명히 이런 시기는 금리가 낮을 것은 확실하거든요.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금리를 유지해야만 돼요. 금리가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월세 세팅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아까서 봤듯이 월세 시세는 잘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수익률을 전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버티기 들어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시기가 한 5년, 10년 지나서 언젠가 극복이 되고 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사놨던 이걸 버텨고 소유를 했기 때문에 최차익 또 그때 가서 또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상가 같은 것들, 막 조그만 영세한 자영업자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월세 세팅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주거형을 하거나 아니면 좀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탄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조그만 빌딩이나 아니면 그 지가 상승을 좀 고려한 건물 가격은 거의 뭐 없지만 토지 가격만 놓고 입지 좋은 곳을 이제 사서 월세로 세팅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강구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돈이 정말 많은 자산가 분들은 이 2번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냥 강남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자금이 한 100억 정도가 있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위험하게 안 하고 그냥 뭐 꼬마 빌딩을 사서 그냥 월세로 그냥 내비두는 거죠.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또 월세도 나오고 집값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번을 간다는 말은 그냥 적당하게 이제 과거처럼 서프라임처럼 조금 조정받고 탁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곳에 입지가 좋은 그리고 가격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친구 대장 위주로 해서 급매로 나오면 그냥 또 나에게 또 기회가 왔구나 또 사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투자를 했던 그런 지역들도 급매가 나오면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큰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로 해서 2년 3년 뒤에 또팔수 있는 걸로 해서 가져가는 전략 이게 그냥 최선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전략들 뭐 고민해 보시거나 하신 적 있어요? 잘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딱 펼쳐놓고 보면, 아, 이게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어렵지만, 그냥 마지막 결론에 와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럼 긍정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그럼 그 시나리오별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생각보다 몇 가지가 안 되네.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니터링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있어. 만약 A대로 되면 아, 일로 가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가자. 또 B로 가면 뭐 이렇게 가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보고 선택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보다 경제 지식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저 혼자 좀 고민했던 것들, 그런 것들 요약하고, 그게 어떻게 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별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을 공유를 좀 해드렸어요. 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또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했던 이런 흐름들, 그런 흐름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